세계에서 제일 큰 비만약 시장이 곧 오픈되겠다라는 기사가 월스트리트에서 나왔습니다. 오젬픽이 중국에서 허가가 될것 같다, 아니면 되었으면 좋겠다, 뭐 허가 될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겠죠. 지금 그 JD.com에서 139불에 이 사람들이 약을 사는데요. 미국에서는 970불이죠. 중국에는 뭐 200 million, 400 million, 100 million 사람들이 많이 많이 그 약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고. 캐시로 내고 약을 살 사람들이 많이 된다, 있다, 이렇게 기사가 말하고 있습니다. 오젬픽이 허가가 된다면은 이 GLP 약이 1.7 billion dollars 정도, 그 다음에 10년 후에는 5배로 더뜰 것이다. 중국에서는 오젬픽 패턴이 2026년에 익스파이어 되고, 일라이 릴리 패턴을 같이 쓰고 있는 이노벤 바이오가 25년 전 되면은 약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약이 26년에 25년 정도에 나오기 전 그전에는 오젬픽이 이 중국에서 엄청난 가격으로 뛰지 않을 건뛸 것이다라고 지금 내다보고 있어요. 오젬픽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노보 노르디스크의 약이죠. 아직 124불의 주식인데요. 저는 아직도 이게 싸다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 한번 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